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에 위치한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의 부동산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서향 방향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주 옹기종기 아주 아담하고 정겨운 전원주택들이 둥지를 틀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이 행성군 월현리를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요. 전원주택으로서는 참 최적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앞에 풍광이 좀 보일 텐데요. 약간 지대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다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월현리는 아주 전형적인 전원 마을인데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이 지대까지 전부 상수도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토지는요, 크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도 한개 그룹, 총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매수하시는 분은 네 개의 전원 주택을 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보십시오. 약간 지대가 높죠? 그리고 아래가 한눈에 훤히 내다보여서 그야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멋진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자, 요것도 또한 필지가 되고요. 아주 위치가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원주택지로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도로를 중앙으로 해서 네 개의 그룹으로 모두 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네 개의 전원주택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우측 전체가 맹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소개되는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우측으로 도로가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수하시는 분은 나중에 우측에 있는 맹지도 잘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은 기획권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데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가능하고요. 일정, 2종, 공장, 문화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저 전원 펜션도 참 좋을 것 같고요. 퇴직하시고 건강을 하시면서 전원 펜션으로 쓰셔도 좋고요. 또 토지가 집한채 짓고 주차장하고 또 텃밭으로도 쓸수 있는 아주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과수나무라든가 전원적인 생활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부동산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제 자주 다니는데요. 보십시오.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크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전기 상수도 다 들어와 있고 주변에 아주 깔끔한 그런 전원주택들이 미리 둥지를 틀었습니다. 우측에는 전체가 맹지입니다. 그래서 이본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은 우측에 있는 부동산도 앞으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길을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낼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에 위치한 앞에 보고 계시는 네 개의 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측의 맹지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전기 상수도 시설 모두 들어와 있고요. 주변에는 아주 옹기종기 정겨운 전원주택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고요. 그야말로 퇴직한다든가 노후에 누구나 한 번쯤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전형적인 전원주택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